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7일 오후 6시 33분입니다. 요새 계속 청와대 비서실의 월권 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관련한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행정관 아주 행정 경험이 전무한 이 변호사 출신, 변호사 1년차 출신 행정관이 2017년 9월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청와대 근처 카페에서 불러올려서 만난 것처럼, 불려올렸다는 말은 뭐냐면 이분의 근무지가 계룡대인데, 대전인데 그걸 찾아가지도 안 하고, 아니면 정식으로 청와대 어느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카페로 불러가지고, 더구나 아주 예민한 인사 파일, 군 인사 파일을 들고 가서 인사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 하는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야당과 청와대가 공방전을 하고 있는데, 우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인사 파일을 들고 참모총장을, 그것도 집무실도 아니고 청와대 안도 아니고 바깥 카페에서 인사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아마 일이 있어서 데려갈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과 같이 만났다. 그런 사람을 데려가서 같이 만났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니 왜 청와대 행정관이 청장을 만나며 그것도 밖에서 만났느냐. 상의할 일이 있으면 집무실로 찾아가든가 국방부 회의실을 빌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에 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 청와대 대변인은 또 이런 설명을 했네요. 30대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행정관이 육참총장을 못 만난다는 법은 없다.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사람이 사람을 못 만난다는 법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억지를 내미는 것은, 누가 그러면 내 아내하고 이혼하란 말입니까? 라고 반발했던 그런 어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대변인인데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관이 육참총장을 못 만난다는 법은 없지만 행정관이 육참총장을 이런 식으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규칙은 있을 겁니다. 법은 아니지만 규칙은 있을 것입니다. 관례가 있을 것입니다. 전통이 있을 겁니다. 더구나 군입니다. 군 육군참모총장입니다. 50만 명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격식에 맞춰야 합니다. 군대는 바로 계급이고 규율입니다. 기강입니다. 기강이 빠진 군대는 노무자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강이 있는 군대라야 전쟁 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명령이 먹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인정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군인정신은 대부분이 형식에서 나옵니다. 형식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형식. 계급장 달고 경례 붙이고 절도 있게 제식 훈련하는 게 다 형식입니다. 형식을 그렇게 제대로 세워놓아야 전투력이 생긴다 이런 뜻인데, 행정관이 육참총장을 못 만난다는 법은 없다. 이런 식으로 육군참모총장을 깎아내리면 안 되죠. 육군참모총장은 공식으로 만난 겁니다. 더구나 이거는 공적인 문제로 만난 겁니다. 이거 사적으로 뭐 형님 동생 사이에 만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인사 문제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의 인사는 다른 인사하고 다릅니다.
군대의 인사는 평시에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 군인이라는 집단이 계급 집단이지 않습니까? 승진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승진에. 더구나 이 전쟁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전쟁하는 군대가 아닐 때는 승진은 이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 인사를 잘못하면 군에서 심하게 말할 때는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군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이렇게 이건 뭐 아마추어도 아니죠. 무경험자가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서 카페에서 만났다. 문제는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이 행정관뿐만 아니라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 해명을 해야 되고 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김 총장의 행동으로 우리 군의 사기를 지금 드높인 겁니까? 깎아내린 겁니까? 더구나 군 장교입니다. 장교단, 군 장교단. 장교단이 총장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거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변인은 적극적으로 또 이 행정관을 편들었습니다. 또 이 행정관은 그때 가지고 인사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또 분실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렸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뭐가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드러놓아야 되는데 오늘 김 대변인은 다 이렇게 변명입니다. 억지입니다. 학습과 준비가 덜 된 행정관이 육참 총장을 만나러 가는데 자신이 파악한 군 인사 상황이나 돌아가는 시스템을 본인이 정리해 가져간 것이다. 어떻게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과 만나가지고 군 인사를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청와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안보실장, 비서실장은 빠져야 되겠군요. 안보실장 정도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깊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안보실장, 대통령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관이 간다고요?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군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더구나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정 전 행정관이 군 인사에 대해 김 총장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은 육사 출신 여부, 승진 대상 기수 등 장성 진급 인사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야, 이건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군의 인사는 우리나라 어떤 조직보다도 공정하게 심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군 장성 승진은, 군사 승진은. 그런데 행정관이 그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군 통수권을 해치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평소에는 인사를 통해서 집행되는 게 핵심이죠. 더구나 장성들의 진급 문제를 어떻게 군을 잘 모르는, 알 수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카페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김 대변인은 이 행정관을 변호합니다.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일하는 인사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은 대통령의 철학과 지침에 대해 추천권자인 육군참모총장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탈락시키고 논의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군 인사에 대한 방침과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 자, 군 인사에 대한 방침과 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그것은 안보실장이, 대통령 아니면 안보실장 두 사람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바로 전달이 되고, 아, 이건 대통령의 뜻이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이 저 한참 말단인데 행정관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육군참모총장이 믿겠습니까? 그걸 믿겠습니까?
그럼 이 행정관은 도대체 뭐냐? 이 행정관이 그럼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갔습니까? 이 행정관은 지금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심부름하러 간 겁니까? 이 서류를 갖고 간 걸로 봐서 이 행정관은 지금 안보실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장성 진급 인사에서, 이거 저 김의겸 씨의 이야기입니다. 장급 진급 인사에서 기수는 어디까지 올릴지, 육군사관학교에 편중돼 있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 학군이나 3사 출신을 어떻게 올릴지, 대통령이 우대하겠다고 밝힌 야전에서 일한 장교들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행정관이 총장을 상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육군 총장을 그럼 1등병 정도로 봅니까? 소위 정도로 봅니까? 다만 총장을 만날 때 되도록이면 인사수석이나 비서관이 만나는 것이 예의에 합당하지만 행정관이 못 만난다는 법은 없다. 또 이렇게 나오네요. 못 만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만나서는 안 되는 규범은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1등병이 대장에게 꼭 경례하라는 법은 없다. 1등병이 대장을 못 만나라는 법은 없다. 또는 그런 말을 같이 할까요? 이 자료를 가지고 갔다가 또 이거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잘린 이 사람은 6개월간의 실무수습 기간,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 실무수습 기간을 갓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것이 인연이 돼서 이렇게 발탁이 된 것으로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육군참모총장은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관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 국군은 지금 핵무장한 북한 농당 정권을 상대로 자유를 지키면서 북한을 자유화해가지고 북한 2,500만 노예를 해방하는 위대한 여정에 있어서 무력적 뒷받침을 해야 할 조직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죽음이 기다리는 전쟁으로 나갈 수도 있는 조직입니다. 세계에서 이 정도 역할을 한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와 대한민국 군대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한민국 군의 핵심인 육군참모총장을 행정관이 서울의 카페로 불러와서 만나가지고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 이것은 국군 통수권 훼손 행위입니다. 국군 통수권 훼손 행위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군 지휘부에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국방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